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? 누르는 사람 아주 센스쟁이. 그치 꼭순아. 아 맞다, 좋아요도요. 자 반갑습니다. 저는 꼭TV의 꼭입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진짜 무서운데 조금 무서운 친구를 들고 왔습니다. 아주 살벌한 친구죠. 바로 요 친구입니다. 짜잔, 스타틱 쇼크. 무서워 죽겠습니다 여러분들. 이름도 아주 살벌하죠. 스타틱 쇼커. 스타틱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? 한국말로 그런 뜻이고요. 쇼커, 또 쇼커는 무슨 뜻입니까? 바로 그런 뜻입니다. 아무튼 한국말로 정전기 머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. 정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? 저희 겨울철에 친구랑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찌릿하고 따끔하고 뭐 이런 거를 정전기라고 하고, 이런 풍선 같은 것들 이제 머리에 비비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딸려 올라오죠. 요런 게 이제 정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요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거. 아무튼 요 안에 이렇게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계가 들어있고, 요 위에다가 이렇게 캔을 올려가지고 이제 뭐 정전기를 만들면은 이제 정전기를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스타틱 쇼커를 제가 열어가지고 정전기가 얼마나 세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구경해 보도록 하지. 후비 후비 후비. 자 시원하게 개봉방 뚜. 자 박스 안에는 이렇게 털어내기 몇 개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정전기 머신 기계, 그 다음에 이렇게 영문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. 설명서는 이렇게 책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모르겠네요. 정전기 머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.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, 일단 뭐 몸통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여기에 온오프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있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모터가 이렇게 달려있네요.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. 이거를 잡고 이 위에도 도선이 있는데, 이거를 이제 캔에다가 이렇게 맞추면은 이제 정전기 해서 자기 손가락이랑 이제 찌릿찌릿 이제 통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플라스틱 관이 있습니다. 이 안에는 이런 고무벨트가 이렇게 달려있는데, 이게 회전하면서 이제 정전기를 이제 찌릿찌릿 만들어내는 겁니다. 신기방기. 일단 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밑에 부분 건전지를 넣어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요 위에 뾱뾱이가 있습니다. 이 뾱뾱이에다가 이 알루미늄 캔을 이렇게 하나 구해가지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줍니다. 오 안 떨어지네. 오 이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알루미늄 캔을 이렇게 달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 캔을 이 도선이 있습니다. 위에 도선이 알루미늄 캔에 닿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켜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여기 안에 고무벨트가 회전을 하면서 지금 이 도선을 따라서 이 지금 캔에다가 정전기를 모으는 중인 겁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럼 요 밑에 도선을 이제 손으로 잡고 이제 손가락을 갖다 대면은 이제 정전기가 오르는데 못하겠어. 너무 무서워. 자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정전기 안 오는데? 오 이게 진짜 자기가 모를 때 이렇게 정전기가 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금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무섭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 켜주시고요. 어떻게 돼? 뭐야 이거. 아 좀 기다려야 되네. 이게 지금 모으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. 최대한으로 모아가지고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생각보다 약한데? 지금 여러분들 정전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, 보이시나요 여러분들? 따가운데. 따가워. 여러분들 제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그 유명한 브라운 걸씨입니다. 이 브라운 걸씨와 어떻게 할 거냐면은, 브라운 걸씨가 요 밑에 도선을 잡고 제가 요걸 잡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ET처럼 이렇게 찌릿찌릿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과연 저희 둘이 정전기가 통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합니다 여러분들. 도선 잡아주세요. 아 무서워. 나 진짜 이런 거 싫어하는데. 아오. 오. 자, 지금 여기에 전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와,
저희 둘이 찌릿찌릿을 할 수 있을지. 아 무서워, 나 못 자겠어. 아 빨리 갖다 대세요. 아니 이게 그렇게 세지 않더라고요. 아 손가락을 내미세요 빨리. 빨리 하세요 제발. 손가락.